엑소 드립니다. 정말 신이 일본을 버리시는 건지, 아니면 이미 버리신 건지. 일본 이즈 오오시마에서 지진 발생했는데 여기는 간도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 가능한 곳입니다. 위치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쿄하고 바로 코앞이에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 이즈 오오시마 같은 경우는 1978년도 1월 14일 날7.0 강진이 있어가지고 25명이 사망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그것보다는 지금 사가미 트러프가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4월 21일, 8시 46분에 난 이즈 오오시마의 뭐 규모는 3.0이긴 하지만, 진원의 깊이가 또 고쿠아사이. 얕습니다. 이 지금 이 이즈 오오시마 같은 경우 말씀드렸지 제가 마리아나 제도와 그 보린 아일랜드 그 보린 아일랜드 오가사와라 제도 그 다음에 그 이즈 제도 여기 이즈 제도의 오오시마 이 라인이 움직일 경우에는 후쿠시마를 바로 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제 개인적인 제 스터디에 의해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시면은 이 이즈 오오시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 이즈 오오시마 근처에 이 해저 화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이 이즈 오오시마는 화산섬입니다. 이 이즈 오오시마의 이게 분화와의 관동 대지진의 이 관계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물론 지금 다 말씀드린 건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오가사와라 제도의 끝에 있는 이 니시노 섬도 여기도 지금 분화를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또한 거기로 이어지는 이 이즈 오오시마의 화산 활동이 활발해질 경우에는 이 사가미 트러프의 활동도 활발해지는 경향이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면은 따라서 이 이즈 오오시마의 지금 이 지진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 더군다나 오늘 이 후쿠시마의 지진이 두번 연속 났죠. 또 최근에 계속 후쿠시마 며칠 사이에 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나가노 지진이 나가노 지진 지금 어떻습니까? 이상 진역으로 인해서 이 간도 이 관동 지방을 다 지금 계속 지진 영향 아래 도쿄가 위험한 상태에서 여기 이 상태에서 지금 이즈 오오시마에 지진 났는데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지금 보여요. 지금 간토만이 아닌 간사이 쪽도 지금 교토, 오사카, 나라 다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즈 오오시마의 오늘 지진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이게 지진이 계속 날지를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또한번 도쿄라든지 나가노처럼 군발 지진이 날 경우에는 정말 일본은 정말 완전히 큐슈 지금 도쿄라 쪽 간사이 지금 오사카 쪽 지진 났죠. 그쪽에 교토 지진 두번 났죠. 며칠 전에 오사카 나라 간도 혼슈, 홋카이도 정말 일본 전체가 다 그냥 사라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즈 오오시마도 혹시라도 모르지만 그 뭐죠? 저기 그 군발 지진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는지 지금 그 도쿄라 지역은 600번이 넘습니다. 나가노도 지금 벌써 18차죠. 계속해서 지진이 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추가적인 지진이 나는지요. 아, 정말 일본은 신이 버렸습니다. 신이 버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즈 제도의 오오시마, 이 화산섬에서 이즈 오오시마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연속해서 계속 지진이 났어요. 군발 지진입니다. 지금 4월 21일 시작은 4월 21일 저녁 10시 46분에 3.0 규모의 진원의 깊이는 고쿠아사이, 매우 얕을 찬잔, 매우 얕다. 그 다음에 이제 또 10시 55분 해가지고 총 11번 지진이 났습니다. 이즈 오오시마에서 21일, 시작은 21일 저녁 10시 46분. 그래서 22일 오전 1시 48분까지 11번 지진이 났어요. 군발 지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군발 지진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관동 이 간도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지금 간사이도 말씀드렸죠. 교토, 오사카, 나라.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사가미 트러프를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